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쭉 5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오늘 첫 번째 서론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기억하기로 작년 바로 이맘때 이 주일에 구약성경 룻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시작해서 여름까지 쭉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뜻한 것은 아닌데 야고보서를 가지고 오늘부터 쭉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 바로 이맘때에 그렇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여러분들 다들 별명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로 별명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친근하게 또 어떨 때는 조금 심하게 놀리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릴 때 특별히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주곤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성이나 이름을 빗대어서 별명을 지어보곤 했습니다. 여기 강시성을 가진 분들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아마도 강시성을 가진 분들은 친구들이 성을 따라서 강도라 뭐 이런 식으로 참 어떤 면에서는 유치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붙인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성씨가 고씨기 때문에 고드름, 고추장, 고구마 참 어떤 면에서는 이런 별명들을 친구들이 저 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녀석은 저보고 고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기가 나서 딸을 그래서 넷을 낳았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왜 이 별명으로 시작하냐면 야고보서에도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별명이 꼬리뼈처럼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The Epistle of Straw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오죽 답답하면 그 지푸라기 잡는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그거 붙들고 물 위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끊어져 불가능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느냐. 영어도 보니까 grasping a straw라는 그런 말들을 똑같이 쓰더라고요. 지푸라기는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정말 부정적인 이런 별명을 붙인 사람은 다름 아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기 위하여서 모든 힘을 다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선행과 금욕적인 삶을 가장 잘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딘가 생각했을 때 수도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도원 계율을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기도와
말씀과 노동과 그리고 금욕적인 삶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노틀담의 곱추라는 영화를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것인데 거기에 그 주교가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우통을 벗고 가죽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때리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있죠. 사실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었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봐도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음욕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금식하며 정말 성경을 암송하며 가죽 채찍을 그렇게 치면서 철두철미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수도생활을 했던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루트만큼 철두철미하게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리 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거룩한 선행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크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고 그가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1517년이죠. 그가 발견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 로마서도 고린도전서도 갈라디아서도 에베소도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그가 쓴 모든 바울의 서신에는 다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써이자 믿을신자 믿음으로서 칭의 어렵다 일컬음 받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루터가 보기에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2장 24절이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강조합니다. 마치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것처럼 가르친다. 그러한 인상을 떨칠 수 없어서 차마 신약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도무지 자기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붙인 별명이 지푸라기 서신 The Epistle of Straw 그런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서 2장을 다룰 때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루터의 오해였죠. 야고보는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은 무엇으로 믿음이 확인되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어떤 의미에선 결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born again 거듭남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된 것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아, 이 사람은 거듭났구나, 이 사람이 천국 백성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구나 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최영삼 교수님의 지붕 없는 교회란 책입니다. 야고보서 연구서입니다. 우리 최영삼 교수님은 제가 칼빈신학교 공부하러 갔을 때에 막 공부를 끝마치고 시카고에 또 박사과정을 하러 가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면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서를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해설판이다.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의 해설판이다. 그래서 삶,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소개,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를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힙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 제임스,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를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James, the Lord's brother,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그리고 이 야고보를 갈라디아 2장 9절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 무슨 기둥입니까? 교회의 기둥이란 것입니다. 집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기둥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심되는 섬김이를 가리켜 기둥같은 일꾼이라 그런 표현을 쓰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 예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나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때 종이란 단어 둘로서는 종이란 단어 중에 가장 낮은 등급 슬레이브,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완전히 낮추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공과 사를 철두철미하게 구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소개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제임스, 야고보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James, a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여러분, of란 전치사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대로 번역하면 야고보는 누구냐? 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이며 and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이렇게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를 보면 전치사가 딱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 모티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아주 경건한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Who is Jesus Christ? He is God and the Lord.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주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생에게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첫 시간은 태초입니다. 비기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태초의 시간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태초밖에 없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헬라로 보면 근본,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란 말은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분의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능력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있고 동등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같이 태어난 형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Who is Jesus Christ? He is the Lord.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My Lord, 나의 주인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 저주하니까 굉장히 curse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뉘앙스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형벌입니다. condemnation, 정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 율법의 저주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그 형벌과 저주를 그의 아들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인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다 값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 하나,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면 이것은 돈을 지불한 사람의 바로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러기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며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종의 존재, 특별히 이 둘로수라는 노예란 말의 존재는 자기를 위해서는 단 1%도 지분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100% 오직 주인만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둘로스 노예의 바로 존재입니다. 왜 야고보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피 흘려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소유다. 이 뜨거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란 말입니다. 절대로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 사도신경인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거의 한 20초 정도 휙 지나가면서 우리가 암송하듯이 마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다 고백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나에게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고백하며 곱씹으며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영광과 그 존귀를 내려놓고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그럴 때의 이 예배는 바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말 나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그런 spiritual worship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왔을 때에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그분 앞에 누구인가? 이 고백이 확인될 때에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형용사처럼 보이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명사입니다. 온 땅에, 이방 땅에, 온 땅에 흩어짐 속에 있는 열두 지파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이들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흩어진 열두 지파라는 존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편지 보낼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우리 어릴 적에 외국에 있는 혹은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야고보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까? 기둥 같은 야고보라 했습니다. 어느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기둥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던, 바로 야고보가 사역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마스크를 꼈지만 소리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임 당함, 이 그는 누구를 가릴까요?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 스테반의 순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도하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과 일부 소수의 성도들 빼고는 그 많던 성도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첫날에 복음을 받고 3천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후에 5천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적어도 그 이후에 한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그런데 사도들과 일부 성도를 남기고 놓고는 그 많던 성도들이 받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흩어졌다라는 이 말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져 있는이란 말의 동사형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사방으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순교 후에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 납니다. 만 명 이상 모이던 그 교회가 정말 사도들과 일부 수십 명 성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여러분 지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저기 있는데 핍박을 받아서 위로 베니게 오늘날에 저 레바논, 오늘날의 레바논 땅, 그리고 그 위쪽으로 안디옥, 그리고 바다편은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그 섬나라,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든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이 돌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부의 사람들이 자꾸만 양심에 부대낍니다.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흩어짐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명령 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천명, 5천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끼리만 뭉쳤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한 주의 말씀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울이라는 이 아주 악랄한 자에 의해서 일어난 핍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악한 마음과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방으로 흩어진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서 핍박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핍박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성취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심지어 우리의 연약과 실수와 우리의 패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이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the church? Church is scattered community in the world,
into the world. 교회는 세상 속으로 scattered, 흩어지는 공동체다. 교회는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로 모입니다. 함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의 아름다운 fellowship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복되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왜 모이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흩어지도록 보냄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로 모이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시작할 때 처음에 call to worship, 우리 예배드리십시다, 그렇게 예배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파송합니다. sending,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마침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들, 여러분, 흩어져 있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우리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 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씨뿌림입니다. 왜 씨뿌리는 것이 흩어지는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또 여러분 그 가든에서 그렇게 꽃이나 또 채소 씨를 심을 때 어떡합니까? 흙을 다 파서 물을 주고 이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씨를 이렇게 우리는 심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하느냐? 농부가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구니에 씨를 한 움큼 잡아갖고 공중으로 뿌려버립니다. 뿌립니다.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집니다. 또 일부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일부에는 뭐 덤불에도 던져지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쟁기를 이용하여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비가 내리면 거기에서 싹이 터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방식입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씨앗이 발하고 그것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맺혀지도록 뿌려진, 보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오늘 예배당에 모였는가? 그것은 보냄받기 위하여, 세상으로 뿌려지기 위하여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비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그러하듯이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선한 열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뿌려지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함께 축도하며
제가 파송할 때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뿌려주옵소서.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흩어진 공동체로서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